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샤니입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이야기는 골다공증으로 고민하는 수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충청북도 청주시에 계시는 그 김회경 씨라는 분께서 자신의 골밀도 검사지 2장을 보내주셨는데요. 이첫 번째 골밀도 검사는 작년 10월 5일에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 세종지회에서 이 골밀도 검사를 한 검사 결과인데, 이 검사 결과를 보니까 그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 상황이 안 좋아요. 이 요추 부분을 보면 마이너스 4.5에서 마이너스 4.8까지 전체적으로 골밀도가 굉장히 낮아서 좀 심한 골다공증을 겪고 계시고, 그 다음에 이 대퇴골 부위를 보더라도 마이너스 1.9에서 마이너스 4.1까지, 그래서 합계는 마이너스 3.5 정도가 되는데요. 그래서 이분께서 어메이징 이온 칼맥을 드시기 전에 골밀도 검사한 결과를 이렇게 보내주셨고, 그 다음에 이분 말씀으로는 2019년, 그러니까 금년 7월 24일,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. 근데 그때의 검사한 결과를 보면은 작년도에 그 마이너스 4.5 평균이었던 그 요추가 금년에는 평균 3.2 정도로 올라갔고, 대퇴골 부위도 작년에 뭐3.5 정도 되던 것이 금년에는 평균 1.8까지 올라가서 굉장히 그 좋은 경과를 보였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2.5를 골다공증이라고 하니까 지금 요추 부분은 거의 마이너스 5 가까운 데서 지금 마이너스 3.2까지 올라왔으니까 이제 골 감소증에 갈 정도로 가까워졌고, 그 다음에 대퇴골 같은 경우도 합계 마이너스 3.5에서 1.8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거는 이제 골 감소증에 해당되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이 좋은 경과를 보였는데, 그래서 이분은 여성분이고 금년에 67.9세, 그러니까 약 68세 정도 되셨고요. 키는 155cm 정도 되시고, 작년도에 골밀도 검사할 때는 체중이 45kg였는데, 금년에 검사할 때는 49kg으로 체중이 약간 좀 증가하셨네요. 그래서 어쨌든 이분의 경험담을 직접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메이징 이온 칼맥을 복용한 기간은 5개월 17일이라고 그래요. 그래서 본인은 물론이고 주위에서도 굉장히 놀라서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, 또 저희 경험으로서도 굉장히 상태가 빨리 좋아진 그런 그룹에 속하거든요. 그래서 사실 골다공증에 걸리면 그동안에 뭐 10년씩 칼슘제도 먹고 골다공증 약도 먹고 그랬는데 골밀도가 안 올라가는데,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질 못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뭐 갈등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, 마침 이 김혜경 씨께서 본인의 뭐 성함, 뭐 여러 가지 나이라든지 주소까지 뭐다 밝혀도 괜찮다고 하실 정도로 그렇게 이제 고마운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공개할 수 있게 됐는데, 그런데 이제 이분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참고하실 사항은 어떤 거냐면, 이분이 뭐 그냥 내가 골밀도가 나쁘니까 골다공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메이징 이온 칼맥을 그냥 열심히 먹으면 되겠지, 그 정도로 하신 게 아니고, 생활 자체를 굉장히 이 뼈가 잘 빠져나가지 않도록 식사도 좀잘 챙겨서 드시고, 또 특별히 이제 체중이 한 4kg 느셨거든요, 작년에 비해서. 그러니까 음식을 좀잘 드시게 된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것도 아마 골밀도 향상에 좀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, 물론 체중이 지나치게 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식사를 제대로 안 하시면 기본적인 그 골밀도 유지가 되질 않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
이 다이어트 때문에 식사를 잘 안 하시고 또 연세 드신 분들도 자꾸 뭐 내가 뚱뚱 나이 먹으니까 뚱뚱해진다고 식사 양을 너무 줄이는 그런 것이 오히려 골밀도 감소에 더 기폭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골밀도가 심하다고 하시더라도 이런 예를 보면은 뭐 단 5개월, 6개월 만에 이렇게도 좋아지시거든요. 그러니까 평상시에 좋은 식생활을 하시고 운동하시면서 어메이징 이온 칼맥을 먹으면 여러분들이 연세가 좀 있더라도 또 골밀도가 많이 저하돼 있더라도 좋아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믿고 스스로를 믿고 골다공증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심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엊그제 김미경 씨인가요? 그 한 분께서 댓글에 올렸던데 자신이 이렇게 좋아졌노라고 그래서 자기 유튜브에 영상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가봤는데 정말로 그분께도 축하를 드리고요. 이제 앞으로 어떤 분이라도 이렇게 본인의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에게 소개해줘서 그분들이 골다공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의향이 있으시면은 이 김혜경 씨처럼 이렇게 그 복용 전에 골밀도 검사지하고 복용 후에 골밀도 검사지 이것을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이걸 이제 여러분들하고 쉐어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기회를 만들어서 다른 분들에게도 소개해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그 김혜경 씨가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은 이제 완전히 정상이 되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또 6개월, 1년 안에 정상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큰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.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